지금 올라온 거 있습니까? 여기 지금 요것도 올라오고요. 아. 요것도 올라오고. 예. 요것도 올라오고. 이게 저 만 하루 만에. 예, 요것도 올라오고 요거 꽤 많이 올라왔네. 아, 이거나. 그래, 아. 풀려서 하니까 역시 빠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전에 물 안 난 거고. 예. 그러니까 저 물에 담갔다가 하는 게 그러니까 역시 빠르구나. 내일 되면 이제 내일 많이 되면 보이겠네. 여기도 올라오고. 예. 예. 조금 내려간 데를 보충해 줄까 어떨까요? 아, 관계 없지 싶어요. 놔둘까? 예. 그래 가지고 올라오고 나서 나서요? 예. 그 필요하면 그때 좀 그게 낫겠어요. 예. 이런 거는 많이 내려가서 어디? 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고장 한 건데. 아. 예. 이건 한번 치워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셋, 열,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아,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한,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쉰, 쉰하나, 쉰둘, 쉰셋, 쉰넷, 쉰다, 쉰열, 쉰일곱, 쉰여덟, 쉰아홉, 예순, 예순하나, 예순둘, 예순셋, 예순넷, 예순다섯, 예순넷, 예순일곱,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0, 1, 2, 3, 4, 5, 105개가 지금 눈에 보이고요. 이게 120개, 아이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그 분양 신청한 거. 120개 중에 105개가 나왔네요. 예. 역시 불려서 나 불려서 하니까. 어. 그럼 현재 부율이 어떻게 되나? 120, 105 나는 120. 계산해 볼까요? 105개 나누기 120은 아이고 87.5% 나왔네요. 예, 예. 예. 굿뉴스. 예. 아, 저는 65% 목표로지만 혹시 불려서 하니까 효과가 있네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이거 물 주고 넣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걸 한 줄 아니까. 누구? 피가.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갖다 드릴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아. 대부분 이런 거 다 재활용입니다. 이게 한 개 상관 예. 없어요. 예. 요새는 이것만 사서 하셨고. 아. 다 저런 걸 전부 재활용입니다. 아. 이러면 아, 내일은 훨씬 많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론 아침에 안 말랐는데 이제 낮에. 어제 뜨거우니까. 예. 이것도 80% 넘을 것 같네요. 예, 예. 100%는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만은 제가 생각했던 바람보다는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 교수님이 원하던 거 하고 제가 예측한 거 중간쯤 나오지 않겠나. 예, 예. 괜찮아. 그러면 한 1000개씩 1050개니까 한 700포기. 예, 예. 예. 실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네, 그죠? 예. 불려가지고, 예. 보통해서 말리지 않게 덮어두고, 예. 만 하루만 이렇게 눈에 싹이 보인다는 얘기는 아주 고무적이네. 예. 처음에는 뭐, 25일. 그때는 날씨도 이게 뜨거, 열대지방 거니까. 예. 아열대지방 겁니까? 하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발도 높고 성장도 빠르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거기는 노하우가 없어서 그 처음에 심고 딱딱한 거기 딱딱한 땅이잖아요. 진흙이 땅이라서. 예예. 예. 건조하고 물을 뭐 일주일에 한번 줄뚱말뚱 하니까. 아. 그게 이제 모르라서 그게 실패 요인이었어요. 예. 금년에 배운 게 많아요. 그 이제 이걸 모종하면 올해 최소한 빨간 고추 아니라도 풋고추 따먹는 거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빈 데에다가 다 이걸로 이제 채우고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10월 말까지 따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예. 풋고추니까 예. 뭐 서리 내기 전에는 고추라고 생각하면 서리 내리기 전에는 되는 거니까요. 예. 아, 열대지방 아열대니까. 그리고 오. 미리 많이 따가지고 예. 1년 내내 냉동해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달엔 될랑가 모르겠으니까 최소한 9월 말까지는 되겠죠. 기온이. 설이 오기 전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아열대 식물이, 고추는 그렇습니다만 아열대 식물이라서 온도하고 관련 높아야 되니까 온도가요. 예. 아이고, 이걸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네. 아, 처음에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아, 저는 요 지금 이 오크라는 구멍이, 여기 보실래요? 예. 12, 4, 3, 12 중에 4개만 나고. 예. 4개만.